지난달 시 재정부담 문제로 심의가 보류됐던 영주시의회 영주 첨단별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 심사가 어제 재개됐습니다. 역시 1,500억 원이 넘는 산단 조성비 지원이 쟁점이 됐는데요. 동의안 통과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영주시 조암동 1원 136만 제곱미터 부지에 시비 1,490억 원 등 3,116억 원을 들여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영주시가 제출한 재정지원 계획 동의안. 분양가 차액 1,850억 원 재정지원 요청 때문에 지난달 심사가 보류됐다 한 달 만에 재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국가산단 조성비는 사업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인 몫인데도 영주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건 앞으로 영주시가 감당해야 할 분양가 차액 1,850억 원. 경북개발공사가 추산한 산단 조성 원가 평당 120만 원에서 분양가 50만 원을 뺀 차액 1,850억 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동의안대로 진행되면 영주시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영주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같은 비율의 재정부담과 연도별 지원을 통해 영주시 재정운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신성장 산업이 필요하다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기업 방문은 물론이고 기업 설명회, 각종 포럼, 산업전 참가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영주시 의회가 오늘 국가산당 조성 재정지원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